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주알고주알 함께 하실 텐데요. 미국 주식 이야기, 오늘은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요. 왜 아무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죠? 아, 오늘 갑자기 네. 그 김동관 팀장이 갑자기 집에 좀 일이 생겨갖고요. 아, 그래요? 갑자기. 예, 갑자기. 아, 근데 사실 저는 뭐 김동관 팀장님이 들으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원년 멤버가 좋아요. 아, 예, 그 비밀이고요. 예, 예. 그럼 교수님 내일도 나오시는 겁니까, 교수님? 예, 이제 비밀이고요. 이제 우리 김 팀장님도 물론 함께 이제 젊은 피로 세대가 좀 같잖아요. 세대가 좀 비슷해서 네. 좋긴 하지만 저는 사실 두 분과 방송하는 게 가장 또 익숙하고 편합니다. 제가 잘못 불러서 부자한 변명을 조금 늘어나 봤고요. 오늘 네. 어떻게 지금 밖에 눈 오는 거 보셨어요? 제가 높은 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교수님이 아마 제일 잘 보실 것 같아요. 워낙 기대가 높으셔갖고 오디 엄청 겹치네. 네, 두 분이 지금 함께 가시지 않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오디오가 네. 좀 겹쳐요. 지금 방금도 이제 아. 이 교수님도 이제 높은 곳에 살고 계셔서 잘 보인다. 또 우리 장 본부장님은 네. 그걸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 사셔서 잘 보이실 거다 하시는데 네. 어떻게 지금 창밖에 한방눈이 좀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눈이 내리는 게 마냥 반갑지가 않아요.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한 30분 전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눈과 지금의 눈은 다릅니다. 지금 눈은 완전히 처음 내릴 때부터 눈알이 굵습니다. 네, 오늘 눈발이 눈발이 굵겠죠. 네. 눈알이. 예, 오늘 이제 사실 어제 간밤에 뉴욕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해서 많이 좀 침체된 분위기일 텐데 눈 이야기로 좀 분위기 전환을 해보고자 했는데 눈알이라는 단어로 오늘 정리가 한 번에 되고 있습니다. 자, 눈깨 두 분 모두 조심하시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눈깨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지금 제가 주식 그 시장의 히트맵을 보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이 모두 파랗게 지금 물들었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죠? 네, 맞습니다. 네, 보행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온 사실이 되겠고요. 그 연준에서의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경기 회복이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 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어떤 액션은 아직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실망했다는 것들. 거기다가 그래서 저도 얘기하고 본부장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뭐 페니스닥 아주 싼 주식들 그런 것들이 지금 확산되면서 지금 과열 분위기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야 되는 우려감이 정말 깜짝 놀라는 게 제롬 파월 의장 인터뷰에도 그런 질문한 사람이 나왔고 대학관에서도 언급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특정 주식을 좀 거래를 좀 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정 증권사에서는 게임스탑 같은 거 지금 거래를 약간 제한 시작했거든요. 이러다 보니 그만큼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나면서 이런 것이 다 어우러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섹터별로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 빠졌다는 곳이 되겠고요. 히트맨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중에서 큰 것 중에 그냥 올라가고 살아있는 거는 그것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강보합으로 끝난 거가 마이크로소프트 한 종목 제외는 그냥 다 떨어졌다고 얘기해도 틀림은 없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0.25% 소폭 상승해서 마감이 됐지만 전체적인 다른 대형 기술주들뿐만 아니라 전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보잉의 실적이 얼마나 안 좋게 발표가 됐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 뭐 예상된 바지만 얼마나 좀 부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까? 네, 실제로 보면 주당이 아무리 크게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손실 규모가 119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 119억 달러면 오늘 웬만한 회사 매출 규모에 대했는데 119억 달러가 엄청나게 났어요. 물론 뭐 새로운 건 아니죠. 뭐 계산으로 해서 더 적자가 났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보잉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직 200달러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역시 여행 수요가 얼마인지 회복되어서 결국은 기존에 있던 여행 그 항공사들이 새롭게 주문을 재개하거나 이제 물건을 받는 그런 것들이 나오냐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보인 종목이 있어요. 저도 어저께 뉴스 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 영화 빅쇼트의 원래 그 주인공이 된 그 인물이 이 게임스톱이라는 종목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는데 그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요. 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주시죠.
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게임 스탑이랑 AMC입니다. AMC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CJ, CGV 같은 극장 체인인데요. 재미없었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거 지금 그 파산에 대한 경고를 회사에도 했었거든요. 자기네가 뱅크럽시 간다는 얘기를 자기네가 했던 건데요. 그저께 이제 다시 이제 뱅크럽시 안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 파이낸싱을 했는데요. 이게 두 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국내당 워낙 많으니 이걸 한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이버 카페나 다음에 주식 관련 카페에 모여갖고 이 사람들이 으쌰으쌰 한 겁니다. 저거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 각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손해가 나죠. 주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숏 스키즈라는 표현을 써갖고 이제 올라간 건데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게임스탑에 대해서 한 10년 이상 동안 그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그걸 추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왜냐면 목표주가를 자기 17달러 제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보수적으로 봐서 17달러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게임스탑은 한 10년째 그냥 예전 피크 때보단 점포가 70%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게임스탑 아냐 그러면 모르는 애가 50%가 넘는다는 게 바로 게임스탑이거든요. 쉽게 해서 요즘 게임할 때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CD나 DVD 예전 같으면 게임백 사고 또 중고로 팔고 그런 거 하는 게임 회사인데 그런 회사인데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만큼 과열은 과열이다. 투기 일부에서 그래서 지금은 투기 시장의 피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게임스탑뿐만 아니라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지금 뭐 어제만 해도 300% 넘게 오르고 거래량도 급증하는 모습이 네. 나타났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오르는 게 너무 무서운데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미국에서도 전문가란 분들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너무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이 처음 하신 분들 이거 같다는 것인데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우리 서학게임 운동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시거든요. 서학게임 하신 분들 작년에 한 4, 5월부터 주가 올라간 것만 많이 보신 분들이 지금 이런 주식에 열광하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시네요. 네. 또 이런 종목을 보면은 나도 그러면 재미삼아 한 주만 사볼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정말 운 좋게 다음날 정말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고 한 10주 더 살걸 뭐 이런 생각에 뒤늦게 좀 종목을 매수했다가 운이 좋아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만약에 반대로 운이 나빠져서 급락을 하게 된다면 이게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좀 유의할 만한 그런 투자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종목, 일부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과열됐다라는 시각이 나오고는 있어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아스토리아 파워포트폴리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여드린 그 펀드스의 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된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을 잘 안 할 뿐이거든요. 다만 이 조정이 이렇게 길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는 워낙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지만 조정은 일시적일 것이고 재차 반등할 것이고 특히 이 사람은 지금 경기 회복에 베팅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얘기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딱 똑같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오늘 평가가 있었고 다만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건 없다.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오늘 주가락의 요인이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던 요인들을 잠깐 확인을 해봤고 또 어제 실적 발표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좀 굵직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애플과 그중에서 이제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애플은 네.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세 주식을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애플은 포인트가 이번에 이거였습니다. 천억 달러 매출 사상 최초거든요. 애플은 천억 달러 매출에 금자탑을 이어갈 수 있냐는 하는 건데요. 이게 천억 달러가 뭡니까? 1114억 달러가 나왔고요. 하여튼 올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 조금 시간에서 내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페이스북은 오히려 시간에서 많이 빠지다가 또 많이 회복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2분기 연속 일괄 활성화 사용자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만큼 딴 거를 쓰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 다만 사용자 수의 그 페이스북과 그리고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포함해서 수십억 명을 또 넘어섰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야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 그 페이스북과 애플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 개인 정보 부분인데요. 그걸 이제 활용에 대한 규제 이런 게 들어가면서
타겟된 광고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했던 거. 그러니까 항상 회사에서 경고하면 그거 따라가거든요. 그런 거 좀 유의하시 되겠고요. 다만 테슬라가 오늘 이제 시간에서 좀 4~5%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팩트만 확인해드리면 예상 대비 이익은 조금 줄어들어서 어닝 쇼크가 났는데 이건 제가 볼 때 큰 이슈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는 새로운 전망, 과거 전망은 과거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중요한데 판매 대수는 다 나왔는데 문제는 앞으로 올 한 해 판매 대수를 엄청나게 억울해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태까지 일론 머스크의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뭐 1년 1년 따지는 것보다 긴 흐름으로 전망을 하겠다 그러면서 목표를 연평균 50% 생산 확대를 얘기했거든요. 이건 50% 하면 작년 50만 대, 올해 75만 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물론 숫자의 놀림에 불과하지만 지금 89만 대는 적게는 80만 개는 90만 대 이상을 얘기하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약간 짜증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주가 좀 떨어지는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된 부분까지 함께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주알고주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화면으로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투자 리서치 전문 회사죠. CFRA에서 선정한 3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와 기후변화 그리고 배당 부분을 자세하게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CFRA에서 선정한 3대 트렌드 가운데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제 바이든 정권이 새로 들어서고 나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인프라를 말씀드리면 사실 바이든 정부뿐만 아니고 과거에 트럼프 정부도 처음에는 인프라 확대를 많이 외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그 하원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민주당이 잡고 있다 보니까 그 법안 통과에 상당히 좀 진통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흐지부지 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 바이든 정부는 아시겠지만 거의 블루웨이브로 해서 대부분 다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상원에서 가면 50대 60일 때 그건 약간 어렵지만 하여간 통과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냐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고용지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지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일자리를 주는 건데 일자리를 주는 걸로 보거든 인프라만큼 좋은 게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일자리가 막 회복되면 당연히 경기까지 회복되는 그런 국면을 가기 때문에 인프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초창기 바이든 정부의 가장 첫 번째 과제가 인프라를 잃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프라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인프라? 인프라 뭘 사야 되지라는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 투자 포인트는 인프라 관련한 개별 종목보다는 ETF에 투자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페이브인데요. 이 페이브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늘린다고 그러면 그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ETF니까 관심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웅글로벌 3095번 화면인데요. 딱 보시면 여러분들 다 모르는 종목들일 거예요. 아마 제가 보더라도. 네. 예, 우리 여동원 앵커 아시는 종목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렌탈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중장비를 대여하는 업체고요. 쭉 네. 내려보면 GSX라고 하는 철도 기업 이런 것들 아시는데 대부분 다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꼽는 것보다는 인프라 관련 ETF로 가시라고 좀 조언드리겠고요. 물론 종목이 되게 많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페이블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FAVE라는 ETF는 전체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ETF입니다. 저희가 늘 관련해서 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좀 권해드리면서 한 종목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관련된 종목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ETF 투자로의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기업이 잘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위험을 분산하고 또 관련된 유망한 그런 트렌드를 또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기후변화. 뭐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기후변화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저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차이는 딱 이걸로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4년 전에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 날에 이틀 만에 딸이 기후협약을 탈퇴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번에 취임하고 선수하고 바로 지금 백악관에 돌아가자마자 10개 행정명령에 사인했는데 그게 바로 딸이 기후협약에 사인했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상들과 전화통화하지 않습니까?
사실 두 번째가 첫 번째 통화한 사람이 프랑스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꼭 컴백한 거 뭐 환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의 새로운 어떤 뉴노멀 중에 대표적 뉴노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엊그저께, 어저께였죠. 어저께 브라이락의 레드핑크 회장이 주주들에 보낸 서한에서도 소위 그 탄소 배출 제료에 대한 목표를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올해도 그쪽에 대한 투자 확대 그런 쪽에 그런 거를 제시하는 ESG 기업에 대한 비중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후변화 이 부분에 관련된 ETF는 분명히 여러분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시장에서 항상 뜨거운 테마로 올 한 해 내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ICLN이 되겠고요. 아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ICLN 포함된 거예요. 키움증권 영문이 진짜 좋거든요. 3095 화면에서 보면 플러그 파워 비롯해서 수많은 기업이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 잘 모릅니다. 물론 저는 들어본 게 한 4개 정도 있지만 저도 기업 내용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보통 분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ETF로 ICLN 같은 거 보셔야 되겠고요. 늘 저희 본부장님들이 개인적으로 만날 때 얘기하지만 ETF의 이런 것들은 집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사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종목도 찾아주고 매매도 해주고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집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히 미국 주식에서 돈 버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ICLN 그러니까 3대 트렌드 가운데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ETF를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관련한 ETF는 이 종목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관련한 테마를 좀 가진 ETF가 무엇이 더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요. 화면 번호 영모 글로벌에서 275번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테마로 우리가 분류해서 ETF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클린 에너지를 검색하시면 ICLN이 거래량, 그러니까 전체 그 관련된 ETF 가운데서 거래량으로는 가장 높은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는 ETF입니다. 저희가 뭐 ETF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 보라라는 말씀 중에서 거래량 부분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그다음에는 탄도 있고요. QCLN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가는 종목에 투자하되 그 가운데 ICLN이 가장 거래량이 많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대 트렌드 마지막으로는 배당 투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배당 부분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배당 투자를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 그림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 네. 그 어제 제가 AMC 엔터테인먼트의 시초가를 지금 봤거든요. 네, 한참 네. 한 10분 봤는데 12%가 올라가는데 정확히 15초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좀 이따가 설명드릴 VIG ETF, 배당 ETF에 6개월 동안에 올라간 폭이 딱 12%가 6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죠, 얘기하면서도. 네,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그런 그림과 또 한 가지 그림이 뭐가 있냐면 오늘 아마 증시가 좀 밀리지 않습니까? 밀리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배당을 발표했는데요. 1932원 주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1932원 돈이 물론 적겠지만 만약에 오늘 같은 날 배당금이 어떤 발표가 되지 않으면 주가 빠질 때 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배당은 들어오니까 기분 좋은데 주가 빠지는 거는 뭐 그냥 빠져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배당 투자를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라가는 걸 본다 그러면 물론 아쉽지만 그런 것보다는 장이 오히려 빠질 때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좀 기분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후자를 쪽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자 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어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당금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작년도에는 배당을 삭감하거나 중지하는 기업이 되게 많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서서히 좀 배당을 다시 한번 원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배당직을 회복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가치주하고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치주하고 경기 민감주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있죠. 금융주하고 에너지인데 저희 그 탑 50 종목에 거의 안 들어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그런 종목들이 바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만약에 장이 좀 조정받거나 좀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가치주가 배당을 많이 주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치주를 투자하시면서 배당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가져온 ETF는 VIG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ETF를 갖고 왔고요. 그럼 이 ETF가 배당을 많이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ETF는 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아주 훌륭한 배당주 투자이기 때문에 배당이 연 1년 동안에 1.67% 배당을 주고 있고요. 대신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여러분들 배당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는 차원에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영문 글로벌 3095번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일단은 이런 훌륭한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월마트, P&G, 존슨앤존슨, 비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비즈니아고요. 홈디포, 컴캐스트, 그다음에 오라클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고 있고 이들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하고 있는 게 V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만약에 개별 종목을 하실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편입 종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8일에서 선정한 3대 트렌드, 인프라와 기후변화, 그리고 배당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 세 가지 트렌드에 이 관련된 ETF 한 가지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세 가지를 꼭 빼놓지 않으셔야겠고요. 관련한 투자는 관련해서 저희가 제시해 드렸던 세 가지 ETF도 함께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도 확인해 볼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시장을 매일매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14일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체험하실 수 있는 기간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소개를 하기 전에 시장에 대한 흐름은 제가 보기에 오늘 그 애플과 그다음에 테슬라, 페이스북에 대한 주가 움직임에 따라 시장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네.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다 아시겠지만 AMC 같은 기업들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렇죠. 시장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유즈미 초이스 14일 체험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4일 동안에 무료 체험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점검할 수 있고요. 종목에 대한 점수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요. 저희가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수님의 어떤 훌륭한 강의, 저의 강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리는데요. 지난 23일 날 뮤즈미TV에서 2021년 1월 온라인 세미나가 올라왔는데요. 올해를 지배할 기술트렌드 3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뭐 여러분들 한 1시간 동안은 주식 걱정 없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영문 글로벌 MTS 다운받으시고요. 그 메뉴 중에서 프리미엄을 클릭하시고 프리미엄 안에 있는 뮤즈미를 신청하시면 14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보니까 종목에 대한 AS도 현재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예, 아마 교수님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바뀌어진 어떤 그 IB들의 평가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의견을 올리거나 부지가 올렸을 것 같은데 저희 똑같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에 대한 AS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 더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왜 올렸을까요?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285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번 추천하고 마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게 되면 AS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저한테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주얼 고주얼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US스탁의 이하영 교수 또 장호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